세빈, 그래서 읽고 뜻 얘기해 주세요. Sister. Sister. 다음에 여자? 여자 형제. 그렇죠? 여자 형제를 sister라고 해요. 언니일 수도 있고 누나일 수도 있고요. 여동생일 수도 있고요. 저는 옛날에 언니라고 불렀어요. Sister.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Woman, 여자. Woman, 여자. 계속해서 handsome, 멋짐. 멋짐? 잘생긴이라고 알아주세요. Handsome. 자, handsome이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애들을 모아서 어떤 시 종류가 있어, 단어는? handsome은 어떤 시야? 왜냐하면 뜻이 잘생긴이고요. 그래서 잘생긴 남자 이런 말 할 수 있어? 네. 그러면 어떤 남자? 잘생긴 남자. 그래서 잘생기는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떤 시라고 합니다. 시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단어의 종류란 뜻이야. 그리고 handsome 말고 지나왔던 woman 이런 건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 또는 무엇에 대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이름시라고 해요. 그래서 woman은 이름시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단어가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둬야 되겠지. handsome 뜻이 뭐였고? 잘생긴. 무슨 시다? 어떤 시? 어떤 사람? handsome man. 잘생긴 남자. 잘생긴이 뭐였더라? handsome. handsome. 그럼 어떤 글자가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맨 마지막 E. E가 소리 안 나? 어, 그거 말고 또 소리 안 나는데? 여기에 handsome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어떤 글자가 소리가 안 나고 있을까? 쓰기 연습하면서 어? 이 글자는 왜 소리가 안 나지? 이런 생각 안 했어? D. D가 소리가 안 나고 있지. 그러니까 handsome이지. D가 소리 나면 D. handsome이 아니고. handsome. D 소리도 D가. 오케이, 계속해서. pretty. 예쁜. 읽어야지. pretty. 뭐라고? Pretty. Pretty. 오케이. E가 뭐 중에 뭐 되고 있지? E에 어. 중에서? E.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Pretty. Y는 뭐 중에 뭐 되고 있지? Y-E-O. 에이? Y-E-O? 그렇게 가르쳐 준 적 없는데요. 자,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세 번째 가르쳐 줍니다. 네. Y는 I, E, 짤막이라 그랬어. 짤막이 뭐예요? 짧은 막대기. 이렇게 하면 S인데 이렇게 하면 Yes. Yes가 되네. 그치? 그치? 이렇게 하면 OO인데 이렇게 하면 OO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요요가 되고 있지. 요요 OO 앞에다가 짤막대는 Y를 했더니 짧은 막대기 붙었네? 요요가 되고 있지. 그래서 Y는 I, E 짤막이에요. 그 중에서 E가 됐네요. 그래서 요 소리가 뭐예요? Pretty. 뜻은 뭐라고요? Pretty, 예쁜. 어, 예쁜이죠. 그렇죠. 그럼 예쁜이란 뜻이니까 예쁜이란 뜻일 땐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사람, 예쁜 사람 할 수 있죠. Pretty. 남? 뜻은 아는데 소리. 어떤 소리가 나나요? 파더? 어? 파더야 이게? 아니 뜻으로 뜻은 아는데 뭔가
맞든 틀리든 읽어보세요. 네. 조금만 생각하고요. 프리인 것 같아. A가 뭐 됐을까? 애가 된 거. 애가 됐어. 뭐 중에? A. 그렇지. 애가 됐어.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fe.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무. 어, 요 I까지 합치면 뭐가 될까? fe. I, E, O. 중에서? 어? 어? 응? 그 다음에 L은? 어. Y는 뭐 중에서? I, E, 짧은 것 같아요. 중에서? E. 뭐 합치면 뭐가 될까요? 샘물. 샘물. 아, family. 그래, yeah, family. Y, I가 E 됐네요.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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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가족. 가족이죠. Family. Family. Family가 가족이란 뜻일 때는 무슨 시죠? 이름씨. 오, 그렇지. 이름씨죠. 재빈이 똑똑한데.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 또는 누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라 했어요. 가족이 뭐다?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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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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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뭐 됐지? 중에서? 오. 오.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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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까지 소리가 strong이야? Strong. 자, NG가 뭐 된다 했지? 응. 그렇지. 그래서 다 합쳐서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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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뭐죠? Power, 힘, 강한. 강한. 힘센이란 뜻이야. Strong. 오케이. 그러면 이건 무슨 시지? Strong은? 어떤 시? 이름 시. 아, 이름 시? 어떤 시일 것 같아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아니요. 어떤 시? 어떤 사람? 강한 사람. 그럼 어떤 시죠? 어떤 시? Strong은? 알겠습니까? 네. Strong. 계속해서 me. me야 이게? my. my야 이게? my. my. my죠. my. my라고 했는데 알아. 네가 근데 me인지 my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아는지 확인해 본 거야. 자, y 세 가지 소리 뭐? i, e, 짧아. 중에서? i. i 됐죠. 그래서 my가 됐어. 그래서 my가 됐죠. 나의. 그렇죠. 나의. my. my는 나의란 뜻이니까. 네. 무슨 시죠? 어떤 시. 어, 어떤 책? 나의 책. 나의 책. 어떤 시죠? my는. my. 계속해서. who. 응? 이게 who야? who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건데. 위? 위. 위지. 그러면 E가 뭐 됐어요? 아무 소리. 아, 아무 소리 안 났어? 아니요. E, A, O. 중에서? E. W는 항상 뭐 된다고 했어요? 네? W. 후. 그래서 합쳐서 뭐 됐어요? 후. 에? 후, E. 응? 후이야 이게? 이게 뭐야? 위. 위지. 위. 후가 아니고 휘가 아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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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뜻은? 무엇? 무엇이야? 아니, 무엇은 what이죠. 누구? 누구? 어, 후죠. 누구는.
누구가 who? Who are you? 너 누구야? We가 무슨 뜻이죠?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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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우리가 라는 뜻이죠. We. 무슨 시죠? 이름 씨.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 씨라고 했어요? 누구 무엇? 여기서 우리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는 무슨 시다. 위. 이름 씨. 이름 씨입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테. 아이가 그럼 뭐 됐죠? 아이 어. 중에서 이. 이.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뭐죠? Win. Win. 그 앞에 T 있네. Twin. 그래, twin이 twin 소리는. 그러니까 소리가 뭐다? 네? 소리가 뭐다? Twin. Twin. 그러니까 재우가 오늘 어디가 있고? 재우가 통문장이지? 준비 다 하고 왔어? 준비 다 하고 왔어? 조금 하고. 네. 알겠습니다. 조금 하고 와서 다 됐는데 선생님이 1대1 하고 있으면 시험부터 쳐. 네. 오케이. 그래서 얘 소리가 뭐다? 트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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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뜻은 쌍둥이. 그렇지. 트윈. 됐습니까? 오케이. 자, 쌍둥이란 뜻일 때 무슨 시죠? 어떤 시? 이름 시죠. 왜냐하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엇? 무엇입니까? 누구? 누구니? 쌍둥이다 이러겠죠. 됐습니까? 쌍둥이가 영어로 뭐라고요? 윈. 응? 윈이었어? 트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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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mother. mother. 오케이. 어머니. 오케이. 어머니죠? 오는? 오아 어. 중에서? 어어오 오? 몇 가지 소리가? 뭐 뭐 TH는 뭐 된다 했더라? 응? Z, Z라 했지. Z, Z 혀를 살짝 물고 내는 소리입니다. 둘 다 Z, Z 중에서 Z 됐고요. ER은 E는 E는 뭐 중에서? E, L, O 중에서? 저 O가 좀 틀린 것 같아. 일단 이거부터 하세요. E, L, O 중에서? O 어, R은? R R 그러면 요렇게 내는 소리는? DER DER 자 그럼 O는 O가 아니고 O, A 오, 오, 아, 어. 중에서 아, 아, 그래서 합쳐서 mother, mother. 그럼 오가 들어가면 오더리 돼. mother가 아니고 mother죠. mother, mother. 그러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he, he. 그러면 이는 이, 에, 아. 중에서 이, 이. 그렇죠. 그래서 he 뜻은 누구. 누구입니까 이게? 이게 또 후야? 키가 이거 많이 봤잖아 그치? 영어 배우면서. 네. 뜻이 뭔지는 여태 몰랐지? 네. 이제 알아야지. 네. 그게 지금인 것 같아. 네. 그게 지금 맞는 것 같지? 네. 키의 뜻은? 그는 알 것 같아요. 그가 알 것 같아요. 그는 그가 알 것 같아요. 응? 그래 내가 가르쳐줬잖아. 가르쳐줬으니까 알 것 같겠지. 오케이. 어떤 남자 한 명이 뭐뭐 한다 라는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떤 시겠네? 아니 이름 시겠네. 그렇지. H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He는? 네. Who에 대한 대답이죠.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 시겠죠? What? 누구? 무엇? 여기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 씨죠. 이름 씨. 오케이. 그래서 man 남자. man 남자. 남자란 뜻이죠.
무슨 시죠? 남자 아이한테 들으니까 어떤 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름 시죠.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 그 남자. 그 남자의 가 되지 않을까요? 트윈. 이게 트윈이야? 아, 아니요. 트윈. 넌 아까 배웠잖아. 네. 트흐야 이게 트흐. TH가 둘이 무슨 소리 난다 아까 그랬는데. 아. 드스 쓰네. 네. 드스. 이에어아이이젤마 그래서 합쳐서 데이 데이 날 데이 날 데이 네 데이는 날이라 배웠는데 그렇죠 여기 있네 데이. 아 그거였어요 데이는 그거 이건 데이구요 이건 제이구요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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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뜻이? 어 또 똑감 또 똑아먹었어 아 연준 데이 지가 기억을 해봤습니다 데이 데이 날 어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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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구 히 응? 누구는 후라니까 자꾸 누구래 아 왜 후하게 생겼어 그들은 그것들은 그것들이 정답 그것들일 것 같아요 데이 까분다 데이 너무 어려 계속해서 큐트 귀여운 무슨 시죠? 바로 저처럼 귀여우니까 이름 시가 되겠어 어떤 시죠? 오 잘했는데? 스마일 살짝 트는 거 오케이 세 군데 틀렸다 공부하고 와 잘했어 오케이 난 계속해서 Father. 아버지. 아버지죠. 됐습니까? 아버지. 자,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하고 나서 준비되면 시험 쳐보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시험 진짜 못 칠 것 같아. 맞나? 파이팅. 스펠링은 못 외우겠어요. 그리고 오늘 숙제는 이제 그동안 숙제 없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느 거지? 재민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지? 오늘 숙제는 이거야? 오늘 내일 문장 쉬운 거야? 어, 이거 읽기 연습해와 읽기만 연습해와요? 읽기만 하는데 스펠링은 안 해야 되죠? 오늘 스펠링 해야지 어? 오늘은 형이 틀린 거 찾았다 스펠링은 왜 말하고? 오늘 스펠링 오늘 스펠링 떼고 내일 읽기 연습하고 선생님 일단 한 개 틀린 거 찾았어요 찾았어? 네 오케이 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 진짜 칠 수 있겠다고? 네 다 맞춰야 돼요